안녕하세요. 데뷔엑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유인기창이 돼지얼굴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이 모션캡처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긴 좀 뭐하네?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게 있고요. 오늘은 요 페이셜 캡처, 요 페이스. 지금 요 아이폰을 이용해서 페이스를 지금 캡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까꿍. 이렇게 제가 표정을 지으면 이 돼지 얼굴에 표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페이셜 캡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모션 캡처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모션 캡처라고 한다면, 아니면 페이셜 캡처라고 한다면은 이 막 복잡한 슈트를 입고 이렇게 움직여서 모션 캡처를 하고, 그리고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막 얼굴에 점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이미지를 뭐 분석하든가 뭐 가져가가지고 후처리로 CG를 입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페이셜 캡처나 모션 캡처 같은 경우는, 모션 캡처는 제가 지금 퍼셉션 뉴런이라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셜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페이셜 캡처 같은 경우는 아이폰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뭐 웹캠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뭐 키넥트로 이용해도 되고, 그러면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꼭 아이폰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보장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아이폰을 이용해서 페이셜 캡처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AR 페이셜 리모트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모션 캡처랑 풀바디 캡처랑 그리고 페이셜 캡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페이셜의 부분, 요 페이셜 캡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짱 귀엽죠?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게 원래는 너무 가까이 있네. 원래는 유니티짱 얼굴이에요. 이게 얼굴이 아니고. 유니티짱 얼굴이 있거든요. 일단 렌더를 좀 꺼볼게요. 이렇게 원래 유니티짱이랑 뭐 눈이랑 다 있는데, 이 얼굴만 지금 돼지로 갈아 끼운 거예요. 사실 이게 이따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돼지 모델 같은 경우가 아이폰에서 얼굴 인식하는 그 키에 맞춰서 세팅이 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한 거예요. 돼지짱. 그쵸. 유니티짱 돼지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페이셜 캡처. 이 아이폰 X부터 지원이 되고요. 아이폰 X, 아이폰 XR, 그리고 아무튼 최신 아이폰, 아이패드는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를 이제 벗을게요.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완제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스노우보드라든가 뭐 스케이트보드 그런 헬멧이고, 이거는 고프로용 리그예요. 이건 고프로용 리그고, 그리고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걸 좀 뭐 옥션이라든가 주마켓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좀 뭐랄까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버츄얼 유튜버라든가 라이브 캐릭터를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복귀라든가, 아니면 지하라든가, 아니면 초기라든가, 그런 많은 버츄얼 유튜버, 라이브 캐릭터들이 이런 아이폰을 이용해서 페이스를 캡처하고, 그리고 기타 모션 캡처 장비들을 이용해서 전신을 캡처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도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법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맨 먼저 당연히 아이폰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유니티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페이셜 레이어 리모트라고 해가지고 GitHub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보시면
이게 17개월 전이 마지막 커밋이에요. 이게 좀 방치된 프로젝트긴 해요, 솔직히. 그래도 여전히 쓰신 데는 거의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요. 실제로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몇 가지 커스텀하게 수정을 하든가 좀 최적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질문 좀 중간중간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Facial AR Remote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GitHub 사이트가 나오고요. 사실 요 사용법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걸 보고 진행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안 맞는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도 살짝살짝씩 있긴 하고, 그래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따라서 해볼게요. 우선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2018.4 버전으로 만들겠습니다. 2018.4가 지금 LTS 버전이니까 이걸로 하고요. 사실 2019로 해도 되고, 근데 2018 버전부터 이게 호환이 되니까 그중 제일 낮은 버전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빈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에서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좀 시간 걸리니까 시간 단축하려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릴리즈 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실 때 이걸로 해서 zip 파일 받지 마시고요. 이거 말고 릴리즈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릴리즈 탭을 가신 다음에 유니티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릴리즈 탭에 가서 받은 이거를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실 이 매뉴얼에는 뭐 AR 키 따로 받으라고 뭐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이 패키지 안에 쭉 보면은 ARKit 플러그인이 들어있어요. 뭐 ARKit 플러그인을 들어있으니까 뭐 별도로 받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 패키지만, 아이고 내가 왜 취소했지? 이 패키지만 받으시면 돼요. 받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ARKit 같은 경우는 이 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한 1년 이상 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요 ARKit 플러그인을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AR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ARKit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R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ARKit, AR Core 그걸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저희가 뭐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별도의 뭐 ARKit 플러그인 별도로 사용하실 필요 없이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릴리즈 탭 가서 이 패키지를 받으면은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좀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요. 잠깐 채팅 이제 왔어요. 그리고 페이셜 캡처 뎁스 비전이 있는 S10에서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다른 분이 답변 주셨어요. 그 AR 코어에 있는 페이셜 캡처도 AR 파운데이션에서 지원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에 작업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 작업 중인지는 정확히까지 제가 트래킹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건 다음 달에 한꺼번에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 맞아요. 이 모션 캡처 장비는 퍼세션 뉴런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장비는 이 뉴런도 한몇 가지 버전이 있고요. 두 가지 버전 정도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뭐 이건 IMU 방식인데, 이런 IMU 방식은 보신 것처럼 그냥 뭐 슈트 거창하게 이런 필요 없이 이거 센서 몇 개만 착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IMU 방식은 이런 식으로 서로 센서 간의 상대적인 위치, 거리, 회전 그런 걸 따져가지고 모션 캡처를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아이고, 필수코리아 아니라 됐구나. 이런 서로 센서들끼리 체크해가지고 모션 캡처를 수행하는 방식이고,
이런 IMU 방식에는 뉴런이라든가 아니면 엑스텐스라든가 그런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광학식 장비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면은 되게 막 큰 스튜디오에 막 이상 막 카메라 여러 대 박아놓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광학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화 같은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는 광학식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IMU 센서 방식, 이 센서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정밀도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대신 뭐 이동이 간편하고 사용법이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광학식 같은 경우는 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가격대도 올라가고 이 전문 스튜디오 같은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벼운 프로젝트를 그럴까 가벼운 모션 캡처를 수행한 예를 들어서 뭐 버츄얼 유튜버 같은 거 있겠죠. 이런 버츄얼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야외 특설 무대에서 뭐 실시간으로 소통한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센서 방식 IMU 센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셜 레이어 리모트 AR 코어 지원 예정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셜 레이어 리모트는 조금 업데이트가 꽤 안 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그런 서비스 중 하나인데, 사실 이걸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기능을 개발한 팀이 유니티 랩스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실 같은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시험 버전의 기능들을 만들고 이걸 시장에 내놔가지고 아 이걸 가져다 쓰세요라고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인데, 거기서 만든 기능이고 실제로도 이 AR 페이셜 AR 리모트가 업데이트가 안 된 지 조금 되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이걸 가져다 조금 뭐 고쳐서 쓰거나 하신 분들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R 파운데이션에서 AR 킷, AR 코어 뭐 다 랩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바디 캡, 이 전신 캡처도 마찬가지고 페이셜 캡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 AR 파운데이션을 통합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한 로드맵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지금 개발 단계라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이 풀바디 캡처랑 이제 아이폰 가지고도 iOS, 아이패드 가지고 이 풀바디 캡처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랑 페이셜 캡처 모두 AR 파운데이션으로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런 저희 유니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식을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로딩 끝났네요. 로딩 끝났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신을 열어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이폰에 올릴 프로그램을 지금 빌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신을 여시고요. 클라이언트라는 신은 보시면 이런 UI가 들어있는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아이폰에 띄우고 그리고 PC에 연결해서 이 페이셜 캡처한 결과물 PC에 쏴주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신을 열었고, 그리고 플레이 세팅에 가서 플레이 세팅 가서 뭐 이름 같은 경우는 뭐 프로덕트 네임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번들 아이디를 좀 수정을 해야겠죠. 번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짱! 짱점 테스트 페이셜 테스트 이렇게 이름 지었고요. 뭐 번들 아이디 같은 경우는 뭐 유니크하게만 지으면 되니까 뭐 어떻게 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카메라 유시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야 되면 여기 뭔가 문구를 넣어야 되거든요. AR 리모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뭐 사실 여기는 텍스트 그냥 하시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iOS 버전을 11.3 버전 이상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 기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다 나와 있는 스텝들이에요. 문서에 다 나와 있는 스텝들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 문서만 봐서는 이게
사실 프로그래머가 보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아닌 분은 이거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원활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이거 어차피 이게 레코딩 돼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같이 함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OS 버전은 11.3로 하고, 이렇게 ARKit 서포트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ARKit 플러그인을 보시면 리소시스 안에 ARKit 세팅 에셋이 있거든요. 둘 다 체크인 거 확인하시고요. 페이스 이 얼굴 트래킹이랑 ARKit 사용한다. 둘 다 체크하시면 돼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빌드 세팅 가서 현재 연령인신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실행을 하기 전에 사실 코드를 몇 가지 수정해 줄게 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1년도 넘게 방치된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하드코딩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정할게요. 이 클라이언트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GUI, 클라이언트 GUI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몇 개 좀 수정을 해줄 게 있어요.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프로그램이 보신다면 아마 깜짝 놀랄 코드들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초창기에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스타트쯤에 있을 것 같은데, 웨이크구나. 보시면은 아이폰 X일 경우만 이라고 강제로 하드코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X 이상이면 다 지원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요. 사실 엄밀히 뭐 정석적을 가려면 이제 아이폰 ARKit에 접근해가지고 이 페이셜 지원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폰 X 이상이면 다 지원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폰 X 이상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네, 좀 코드가 거시기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포트랑 IP 입력할 때마다 입력하고 껐다 키면은 다시 이게 세팅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하거든요. 이건 저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매번 앱을 껐다 킬 때마다 IP랑 뭐 포트 같은 걸 매번 입력하기엔 되게 불편하니까. 유치장 톤쉐이더 책 받으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플레이어 프리프스에서 포트니까, 그 포트는 인티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로 하고 포트 이거 약간 포트 변수가 있고, 보시면은 포트가 있고 IP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포트랑 IP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저장을 안 해놨어요. 저장하는 코드를 지금 추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프스의 스트링으로 IP 같은 경우 지금 스트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서버 IP로 하고 서버 IP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변경하면 저장을 했고, IP도 마찬가지고 포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커넥션을 클릭했을 때 이걸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아, 짜짜짜짠.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변경하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플을 켰을 땐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읽어보는 부분은 이쯤에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get 포트 같은 경우는 인티저로 되어 있죠. 대송자를 구분하니까 대송자 확인했고, 그리고 기본값은 언더바 포트로 올라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프리패스
SE도 아마 모르겠어요. 아이폰 X 이상이면 다 지원을 할 거예요. 페이셜 캡처 같은 경우. 스트링으로 하고 서버 IP로 하고 서버 기본값은 서버 IP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기본값은 여기 지정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어쨌든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9,1918 이걸 기본값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요 디파인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사실 넘버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X 이상이면은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숫자 디파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 이상이기만 하면 다이 넘버가 쫙쫙쫙쫙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X 이상이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코드들 이렇게 수정했고요.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컴파일러 안 하지? 이미 했구나. 오케이. 됐어. 됐어. 그리고 이제 build and run 해서 build and run 해가지고 이름은 계속해 마이크 이렇게 아이폰은 이제 연결돼 있네요. 그리고 질문을 그 사이에 온것좀 보면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AR 코어의 로드맵 같은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웬만한 기능들은 다 AR 파운데이션으로 웬만한 건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페이셜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원래 함수 단위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요. 그런 함수 있는데 그냥 아이폰 X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 그렇게 막 코드를 정성을 쏟으실 필요 없는 게 이게 좀 방치된 프로젝트거든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방치된 프로젝트라서 코드 막 그렇게 깔끔하게 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나중에 AR 파운데이션으로 이 기능이 통합이 될 거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언젠간 그냥 버려질 프로젝트니까 지금 당장 쓰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몇 가지 수정해서 쓰셔야 된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닝. 이 사이닝이라든가 뭐 프로비저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프로그래머 분들라면 이미 이걸 할줄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 뭐 아트 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뭐 비프로그래머다 그러면은 조금 설명드리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 개발자 등록 아니면 애플 뭐 사이닝, 애플 프로비저닝 뭐 그런 몇 가지 검색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 비디오를 튜토리얼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게 되게 말로만 설명하면 간단한데 직접 해보면 막 되게 잘안 되거든요. 막 복잡해 쓸데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튜토리얼 비디오 같은 경우를 보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략하고 그냥 순전히 유니티 이용해서 유니티 빌드하는 그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요 풀바디. 그러니까 아이패드 가지고도 이제 풀바디를 캡처할 수 있거든요. 키넥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풀바디 캡처도 다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페이셜 캡처도 지원을 할 건데, 다만 동시에는 안될 거예요. 이 API가 동시에 뚫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얼굴 캡처용, 전신 캡처용 그렇게 두대 놓고 뭔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텐데, 어제는 아직 이게 개발 완료가 안 되고 출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로드맵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고 다음 달 데뷔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able to install? 왜? 잠깐만, 왜? 잠시만요. 왜 인스톨이 안 되지?
잠시만요. 아, 제가 몇 가지 테스트하면서 뭐 겹친 게 있나 봐. 다시.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건드라이드가 겹쳐서 그랬을 거예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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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떴네. 그래서 이걸 띄워서 보시면은, 이거 화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말고. 무비 레코딩. 이게 맞는데? 아,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 얼굴 인식하면은 위에 얇은 막 같은 게 씹어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 벌리면은 까꿍 까꿍. 네, 이런 식으로 다 얼굴 트래킹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서버로 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폰에 빌드하는 건 이 정도로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서버,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밍을, 얘는 클라이언트고 이 PC에 뜨는 걸 서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데이터를 이 PC에다 쏴주니까. 그래서 PC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서로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만든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아이폰 빌드용은 아이폰 빌드하고 어차피 더 이상 쓸 일이 없고, 어쨌든 막 모델 체인지하고 뭐 풀바디 캡처 연결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이 서버, 어쨌든 유니티 에디터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게 아마 관리하기는 편할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씬을 만들고, 그리고 SSDO에 보시면은 ARKit 3D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그렇죠, 윙크 오시죠. 그래서 ARKit 3D 모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막 표정 직구하는 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모델을 받고, 이 모델 데이터를 받고 보시면은, 그런 모델 띄웠습니다. 보시면 헤어드라이도 있고요. 무슨 비버 같은 애도 있고, 돼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뒷장의 AI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귀여운 돼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를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블렌드 쉐입으로 키가 만들어져 있어요. 왼쪽 눈 감은 거 뜬 거, 오른쪽 눈 감은 거 뜬 거. 맞아요. 지난번에 이 아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니티 에드셋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버? 얘가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헤어드라이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역시 특이한 분들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블렌드 쉐입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키들이 눈을 위로 올린 거, 아래로 내린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입을, 특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입을 열면 귀도 같이 들리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각각 표정 세트를 미리 블렌드 쉐입 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렌드 쉐입 키로 만들어 놓고 이 아이폰에서 표정 변화를 캡처해서 이 키 인데 키 값을 쫙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실시간으로 블렌드 쉐입 결과물들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표정 세트는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성능 세트는 블렌더 쉐입을 만들어놓고 그걸 실시간으로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키 같은 경우는 AR 킷에 명시가 돼 있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조합대로 그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1가지인가? 그 정도로 표정이 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페이셜 AR 리모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새로운 실을 만들었고, 그래서 비버를 가져갈게요. 다시 지우고 모델 중에 비버 마우스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쉐이더 같은 경우는 머티를 좀 바꿀게요. 야, 이 아이로 바꿨습니다. 이를 바꿨고, 방향 좀 바꿀게요. 좀 밝게. 오케이. 됐고, 그래서 모델 갖춰졌고요. 모델 갖춰졌고, 이제 스트림 리더라는 프리펠을 가져올게요. 스트림 리더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그냥 요 코드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저걸 가져왔고, 그리고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리그라고 하나 만들고요. 리셋해서 위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도 0이고 이렇게 개친구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얘가 이 실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름 배치는 똑같을 필요 없어요. 이름 요 블렌드 쉐입 키의 이름, 그렇죠? 이름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인덱스가 중요한 거라서 이름은 똑같이 하실 필요 없는데 이 순서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받아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ARKit 플러그인을 받아보시면은 이 ARKit용 모델 리소스가 있어요. ARKit example 보시면은 모델이 있는데 무슨 나무늘보 모델이 있거든요. 패스트트래킹으로 한번 이 나무늘보 FBX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가져다가 뭐 맥스라든가 마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션 그 블렌더라든가 그런 데서 까보시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고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조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보시면 블렌드 쉐입 컨트롤러랑 캐릭터 리그 컨트롤러 이 두 개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델 말고 이 모델 자체 말고 모델의 한 겹 더 위에 있는 나이로 하나 만들어서 블렌드 쉐입 컨트롤러랑 리그 컨트롤러 이걸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영상 보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눈 같은 경우는 눈동자가 만약에 별도의 본 구조로 있다 그러면은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리고 헤드 트래킹을 지금 안 할게요. 그냥 얼굴 고정하고 사용할게요. 그리고 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풀바디 만약에 모션 캡처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얼굴은 모션 캡처의 결과물을 사용해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헤드 세팅은 만약에 얼굴 본이 따로 있으면 이거 본 세팅한 다음에 얼굴도 그 헤드도 트래킹을 해라 라고 세팅을 할 텐데 보통 모션 캡처 쓸 때는 얼굴도 머리도 모션 캡처 결과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용 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세팅을 꺾고 그리고 스트림 리더는 이렇게 스트림 리더에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 말고 이 블렌드 쉐입 컨트롤러랑 캐릭터 리그 컨트롤러 이 있는 아이를 캐릭터를 세팅을 해주고 실행을 합니다.
처음 실행하는 거라 조금 걸리네. 네. 아, 카메라.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는. 잠깐만. 카메라를 이렇게 바꿔주고. 있지? 리얼을 좀 줄여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 보시면 오버라이드를 블렌드 쉐입키를 오버라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1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뭐 굳이 더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공간만 만들어주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뻗지 않겠지? 항상 데모할 때마다 뻗을 거. 오케이, 살았다. 보시면은 실행을 하고 나면은 요 클라이언트 IP를 알려줍니다. 이 클라이언트 IP를 보고 앱을 킨 다음에 이 IP를 똑같이 써주면 돼요. 166.169 그리고 커넥트. 잠시만요. 항상 데모할 때 뭐 안 돼. 잠깐만. 컨디션 있고. 아, 바보. 요 스킨메시 렌더를 연결해 줘야 돼요. 우리 세팅을 안 했네. 네. 순간 바보 된 줄 알았어. 이 결국은 블렌드 쉐입 컨트롤러가 이 스킨드 메시가 있는 EI에 들어가서 접근해서 이 블렌드 쉐입 키드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 빠먹었었네요. 다시 할게요. 까꿍 깜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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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마 음마.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살짝 딜레이는 있긴 하거든요. 이 딜레이가 있는 건 네트워크로 이걸 전송해 준 거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저 지금 사무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 네트워크 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걸 가지고 뭐 라이브 캐릭터 퍼포먼스,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아 지금 헤드는 꺼놓으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헤드도 세팅할게요. 헤드는 마우스 본인으로 하고 헤드는 트래킹이라 라고 하고 다시 할게요. 자, 오케이. 이제 머리도. 만약에 뭐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건 나 유튜브 방송 하는데 그냥 본인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 머리를 띄우고 전에 에즈 팀 세션 했던 것처럼 우측 하단에 나오거나 아니면 좌측 하단에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머리만 띄우고 싶다 그러면 요 헤드도 트래킹하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 기능을 이용할 때는 캡처용 허브라든가 캡처용 공유기 같은 걸 따로 둬요. 그러니까 캡처용 네트워크를 따로 둬가지고 좀 네트워크 속도를 빠르게. 결국은 비싼 모뎀 사면 되더라고요. 비싼 장비 사면 된대요. 그래서 그 비싼 장비를 사용하면 요 딜레이가 많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지금은 TCP로 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 UDP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가긴 하거든요. 뭐 솔직히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은 있긴 해요. 개선할 거리들은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장에서 이 정도만 돼도 쓰시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신 캡처, 그러니까 모션 캡처까지 연결하게 되면은 전신 캡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시작할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19168166.32 캐릭터론 칭찬이죠? 제 귀엽다는 뜻이죠. 칭찬이 여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쓰고 미안해 유니티짱.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이폰을 이용해서 이 페이셜 캡처하기 위해서는 규격이 있어요. 그 블렌드 쉐이프에 맞는 규격인데 이게 얼굴도 있고 얼굴도 그 규격에 맞춰져 있고 이거 몸도 전신을 트래킹될 수 있는 거는 그냥 휴머노이드로만 세팅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휴머노이드로 돼 있고 얼굴도 블렌드 쉐이프이 이 아이폰에 맞게 51가지 키가 있는 그런 모델 못 찾겠더라고요. 그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실내에서 사용된 캐릭터를 제가 함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얼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렌드 쉐입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 블렌드 쉐입 키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블렌드 시 키들을 조작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 자체는 별거 없다기보다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는 이 캐릭터 이 아트의 영역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귀엽게 만드냐,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드냐, 이 블렌드 시 키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좀 매칭을 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어렵지 사실 이 기능 자체를 사용하시는 그렇게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은 질문들을 좀 볼게요. 레코드도 되고요. 레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리더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레코딩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레코딩하는 기능이 있고 레코딩한 걸 타임라인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레코딩된 걸 틀면 돼요. 그래서 이 모션 캡처 같은 경우도 유니티 레코더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모션 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모션 캡처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어차피 기록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레코딩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레코딩하고 움직임은 이걸 통해서 뭐 FBX로 뽑아오던가 그렇게 하면 되고 이 표정 변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잘 보이나? 조금 화면을 좀 줄여야겠네요. 잠시만요. 여기 있는 빨간 버튼 이걸 통해서 레코딩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레코딩용보다는 이 화면 전체를 캡처해가지고 버추얼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퍼포먼스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코딩용으로 전문 영화 제작용으로 쓰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뭐 기준이란 거는 서로 이 퀄리티의 기준이란 건 이 프로젝트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보통 영화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라든가 아니면 뭐 DC라든가 뭐 마블라든가 그런 CG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작품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얼굴에 점 찍어서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정밀도는 높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라이브를 할 때는 정밀도의 그 니즈가 막 이렇게 머리 꼭대기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 퍼포먼스라든가 뭐 라이브 캡처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이폰을 이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발. 네. 발. 일까? 아, 이렇게구나. 네. 어쨌든 그럼 발도 다 돼요.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를 들어 라이브 공연 같은 거라든가 솔직히 이런 걸로 막 춤까지 추면은 이것까지 하고 막 하려면 춤추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밀도도 지금 잘 되네요. 이게 오래 오차가 누적되면 살짝씩 밀릴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액팅하고 동작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광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S도어 퍼블리셔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세한 안내는 적혀있는 unitysquare.co.kr 여기 가시면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맞아요. 모션 캡처 받아서 수정을 해도 되고요. 레코딩 방식으로, 그러니까 후천 모션을 레코딩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코딩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를 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질문이 사실 이번에 오늘 했던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퀴즈를 내면 누가 인터넷이 빠르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절취선을 하나 쓸게요. 절취선. 절취선을 하나 쓸 건데 이 절취선 이후로 답을 주신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벅스 달콤 디저트 세트를 받으실 분을 뽑을 텐데요. 질문은 쉬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얼굴 말고 이 얼굴 빼고 이 돼지 캐릭터 말고 이 몸은 어떤 캐릭터의 몸을 보여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시죠? 절취선 발사! 예, 절취선 이유만 답변으로 인정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신 캐릭터, 여러분이 보신 캐릭터의 이름은 뭘까요? 돼지 얼굴 말고 이 원래 캐릭터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절취선 네, 이 절취선 이유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이 귀여운 아이 답변 쫙 올라왔네요. 이제 저한테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재진님이 맞는 것 같아요. 이재진님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재진님이 가장 빨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재진님은 요즘 보시는 주소로 marketing_kr.unitysquare.com으로 지금 이 성함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이 맡다는 그 유튜브 채널 아이디가 나온 채널 스크린샷 정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스타벅스 달콤 디저트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쉬운 질문 하나. 이것도 되게 쉬운 건데 오늘 주제는 페이셜 AR 이모트잖아요. 그거 말고 역시 이것도 절취선 이후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거 말고 AR 개발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이름은 뭘까요? 절취선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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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R킷이라든가 AR코어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따로 개발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의 코드로 AR코어, AR킷, 매직립, 홀로렌즈 다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스킬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의 이름은 뭘까요? 가 질문입니다. 절취선 쏴주세요. 오케이. 됐어. 오, 필그림님.
필그림님, 제일 빠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필그림님도 이미 많이 받지 않으셨나? 감사합니다. 필그림님, 가장 빨리 써주신 것 같아요. AR 파운데이션이 정답이었고요. 필그림님께는 유니티짱 툰쉐이더 2.0 슈퍼테크닉 서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북스의 서적이고요. 빌북스를 통해서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께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그림님도 성함, 전화번호, 유튜브 아이디, 그리고 도서는 실물이 가야 되니까 배송받을 주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한글도 인정을 다 해드리는데 필그림님이 조금 빨랐어요. 사실 이게 채팅 순서는 진짜 동시에 0.001초 오차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이제 채팅 순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제 채팅에는 필그림님이 가장 먼저 써주신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퀴즈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다음 달에는 조금 개선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선 방안은 제가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그림님 성함,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널 스크린샷 그렇게 보내주시면 위티짱 툰쉐이더 2.0 서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통키님, 저희 6월 달에도 계속 세션이 있거든요. 6월 달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기회, 6월 달에 계속 오시면 행운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R코어에서의 페이셜 트래킹 기능이 스탠다드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AR 파운데이션을 랩핑해서 들어갈 거고, 다만 정확한 로드맵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보고, 6월달에 아예 그냥 AR 파운데이션이랑 XR 툴킷을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진행을 하면서 자세한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5월달 거 끝났고요. 6월달에도 역시 2주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 같은 경우는 조만간 발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의 그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메일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6월달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에 주소가 지금 그쵸? 예, 채팅에 지금 주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소를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의견이라든가, 뭐, 서베이 그런 걸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 갤럭시 S10 플러스를, 맞을 거예요. 갤럭시 S10 플러스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베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6월달에 봐요. 안녕.